안녕하세요, 예인입니다. 여러분, 11월의 엘르동은 합정동입니다. 네, 이 동네는 정말 즐길 거리가 다양한 동네인데요. 오늘은 제가 정말 맛있는 이탈리안 피자집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 피자집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피자를 가리는 50탑 피자라는 가이드가 있는데요. 거기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이름을 올린 곳이라고 해요. 이 피자가 파리지앵 피자인데요. 프로슈토 햄이랑 바질 위에 이렇게 버터가 통째로 올라가 있거든요. 이 부풀어 오른 도우 보이세요? 빨리 먹어보겠습니다. 이 새로 나온 피자는요, 꼬또의 치폴라라는 토마토 소스 기반의 피자인데 위에 생양파가 이렇게 다 뿌려져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또 별미거든요. 초록초록한 이 친구는 바질 페스토 크레마라는 파스타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창가에 나무가 저렇게 보여서 날씨 좋은 날 오면은 진짜 기분도 엄청 좋아지거든요. 안녕하세요, 예인입니다. 오늘은 핸드드립 커피 운둔 고수들만 찾는다는 카페에 왔는데요. 바로 커피하우스 마이샤입니다. 다른 카페들에 비해 커피에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선생님이 부스가 다르신 것 같아요, 그쵸? 여기에 오면 카페 크레미나랑 네일드립 커피를 꼭 마셔줘야 되거든요. 어떤 잔에 담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변한다고 해요. 이 커피에 진심인 사장님께서 이런 근사한 잔에 정성스럽게 커피를 따라주셨는데요.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마시고 있는 이 친구가 카페 크레미나라는 커피인데 부드러운 생크림 위에 시나몬 가루가 솔솔 뿌려져 있어요. 좀 요즘 쌀쌀해졌잖아요, 날씨가. 이럴 때 딱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. 얘는 잔만 예쁜 게 아니에요. 가구들 있죠? 가구들도 다 80년대 지 100년이 넘은 그런 앤틱한 가구들로만 이루어진 카페라서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. 네일드립 커피는 종이 필터에 커피를 내리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천에 커피를 내린다고 해요. 좀 더 향이 섬세하고 더 풍성하다고 하니 정말 이 네일드립 커피에 사랑에 빠지실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예인입니다. 합정동은 골목골목 숨어있는 샵들이 참 많은데요. 특히나 빈티지 쇼핑할 때는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바로 패닉볼트입니다. 여기가 빈티지 샵인데 이제 빈티지 제품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그 독립 브랜드들까지 같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거든요. 구경해보도록 할게요. 계절 바뀌면 쇼핑하고 싶어지잖아요. 이 아무래도 빈티지 샵은 그 쾌쾌한 냄새가 난다라던가 좀 옷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확실히 여기는 사장님이 꼼꼼하게 검사하셔서 그런지 되게 쾌적한 곳인 것 같아요. 빈티지 가게 보면은 옷을 꼭 사지 않아도 들어가서 좀 구경해보는 편이고 이렇게 상태 좋은 친구들을 득템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옷 살 때보다 기분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패닉볼트는 톡톡 튀는 색감들과 화려한 패턴이 있는 옷들이 많아서 볼거리가 다양한 느낌?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이렇게 안감 처리가 돼 있어서 안 따가워요. 사장님이 그냥 이렇게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다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. 패닉볼트에서 직접 제작하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 모자가 바로 제작 제품입니다. 그럼 패닉볼트에서만 살 수 있겠죠? 안녕하세요, 예인입니다. 벌써 합정동의 마지막 공간인데요. 여러분, 부침개에도 오마카세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여기는 지리산에서 나오는 그 신선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게 이름도 지리예요. 그래서 낮에는 칼국수빵,
그리고 밤에는 지금처럼 부침개 바로 운영되고 있는데요. 저는 오늘 부침개 오마카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부침개 메뉴도 되게 다양하고요. 또 전통주 메뉴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꽃잠 막걸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료수 같은데요? 지리에서는 부침개를 먹기 전에 이렇게 추전부리가 나오거든요. 진짜 전 먹기 전에 딱 입맛 확 돋구는 용? 요 전이 산나물 부침개가 첫 번째로 나왔어요. 사장님이 이 부침개는 야채 쌈장이랑 먹는 게 맛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쌈장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진짜 맛있다. 진짜? 우와. 돼지고기 등심으로 만든 등심 부침개고요. 사장님의 추천대로 호화젓과 함께 먹어볼게요. 완전 쫀득쫀득해요. 진짜 너무 풍미가 깊은 것 같아요. 요거 딱 한 잔 먹고 술 먹고 부침개 오마카세가 있다는 게 저는 아직도 너무 신기하고 다양한 전통주도 맛볼 수 있고 인테리어가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. 간단하게 한 잔 하고 싶은 날 오셔서 다양한 전과 함께 다양한 전통주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